자, 이제 공이 왔을 때, 공이 공지에 떠 있을 때 드롭을 어떻게 하는지 드롭하는 요령을 이제 실제적인 타구 방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를 잡으시고 자, 공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공이 오면 이렇게 자, 손목을 가장 느린 동작으로 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자, 자 공이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스윙을 빨리 하다 보니까 공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을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공을 짧게 보내다 보니까 스윙을 이렇게 가장 강하게 하려고 막 하다가 살짝 놓는 이런 동작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동작은 공이 짧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짧아지는 건 맞지만은 너무 뜨거나 공이 너무 느려가지고서 쉽게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면 손목 동작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자, 공이 오면 손목으로. 예, 어깨로 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갖다 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갖다 대는 것만 하게 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공격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세를 잡고 있다가 드롭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앞으로 들어왔다. 상대 선수가 앞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을 주려고 그러면 손목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어깨에 갖고 한다고 그러면 순간적인 힘 동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틀림없이 손목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자, 공 뜨면 툭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돼요. 손목을 써서 끌고 내려오는데 아주 느릿한 동작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자, 툭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도 몸 뒤쪽에 있으면 안 되고 스매시와 똑같이 그런 타점을 유지하면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 다시요. 투 이렇게 공을 앞에다 놓고 손목 동작을 활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투 이렇게 자, 또 네, 이렇게 또 자 손목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이 손목 동작인 거예요. 손목 동작 이렇게 그리고 스윙을 느릿하게 할 수 있는 네, 느릿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반드시 손목을 활용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느리게 얼마든지 공을 짧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목을 활용해서 스윙을 느리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손목을 활용을 안 하시게 되면 상당히 힘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세 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손목을 활용한 그런 드롭 모습을 보셨는데, 드롭도 마찬가지로, 제자리에서, 저는 이제 시범 보이느라고 여러분들께 제자리에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시게 되면, 공은 살아있는 물체는 아니더라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살아서 움직이는 그 물체를 움직이면서 공을 치게 되면 힘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자리에서 했을 때는 힘 조절에 문제가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심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게임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연습도 그런 연습에 가까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스텝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동작이나 혹은 일곱 동작에 맞춰서 드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스텝에 맞춰서 드롭을 어떻게 하는지 스텝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연습하시는 거는 제자리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스텝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건데 스텝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몸의 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이 생겨야 드롭이 정교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텝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가 드롭을 할 수 있는 스텝은 스매시 스텝이랑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매시나 크리어. 여섯 동작이나 일곱 동작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일곱 동작 하시면 되고, 여유가 없으면 여섯 동작에 맞춰서 하셔도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여섯 동작이든 일곱 동작이든 계속 움직이면서 드롭을 구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게임에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여섯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할 때 우리가 셋, 넷을 스매시는 강한 동작을 가지만 드롭이기 때문에 셋, 넷. 아주 느릿하고 힘이 빠진 동작으로 공을 쳐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정도의 조절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셋, 넷. 이 동작이거든요. 왜 그러냐?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움직이니까. 우리가 제자리에서 그냥 드롭을 할 때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모든 힘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의 균형도 상당히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것도 셋, 넷에서는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셋, 넷. 셋, 넷에서 조절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정면에서 여러분들께 드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분명한 거는 힘 조절. 계속 움직이면서 드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숙달도, 그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는데, 정면에서 공을 쳤을 때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측면에서 확인을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드롭을 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